지역 시멘트 공장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춘천에서는 유흥업소 관련 집단 감염이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선군과 철도공사가 흉물스럽게 방치된 정선의 한 철도공사 직원 아파트 철거 협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강릉 송정동과 안현동 일대 올림픽 특구 사업 시행자가 지정되거나 보상 협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강릉 단오제 지정문화재인 산신제와 국사성황제가 비대면, 비공개 방식으로 내일 진행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동해시에서 운영 중인 시멘트 공장에서 최근 코로나19 감염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간부 임원급을 중심으로 감염자가 나오고 있는데 여전히 집단 감염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시 삼화동에 있는 시멘트 공장입니다. 지난 23일부터 이곳 공장에서 근무하는 간부급 관리자들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가족까지 포함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10명입니다. 해당 업체 측은 확진자들이 현장 노동자들과는 별다른 접촉이 없어 공장은 정상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멘트 공장 주변 마을은 점심시간인데도 인적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썰렁한 모습입니다. 그저께 걸렸던 소리 듣고 어제부터는 아예 손님이 없어요. 지금 점심시간에 내리잖아요. 아예 없어요.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동해시는 선제적인 방역 대응에 나섰습니다. 시멘트 공장 모든 관계자와 가족들까지 2천여 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접촉자들은 격리됐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행사에 확진자가 참석했던 것으로 드러나 시청과 시의회 관계자들도 자가격리자 또는 능동감시 대상자로 분류됐습니다. 잠정적으로 판단하기로는 외부 요인으로 해서 감염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련 회사에 대해서는 거의 이제 검사는 마무리되고 그 외에 뭐 기타 이제 일반 시민들하고 뭐 접촉 여부에 따라서 또 좀 추가적인 검사 인원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동해시는 이번 감염 사태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올릴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다음 달 초까지는 방역 대응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춘천과 원주 등을 포함해 전국에서 유흥시설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대구와 대전 등 지자체에서 유흥시설 종사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이 나왔는데 강원도도 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유흥시설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달리 1.5단계 거리두기로 유흥시설 영업이 허용된 비수도권이 대부분입니다. 강원도에서도 유흥시설 관련 확진자가 원주에서 39명, 춘천에서 20명 발생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전국 확진자 수에서 비수도권 환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42%로 높아진 상황입니다. 결국 강원도는 18개 시군 유흥시설 종사자 전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에 관리자와 운영자, 종사자 등 3,300여 명이 대상입니다. 이달 말까지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하고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행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벌금이 한 200만 원 정도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경찰과 지자체가 합동으로 이번 주 내내 유흥시설 집합금지 여부 등을 단속할 방침입니다. 거리두기 단계의 경우 춘천은 31일까지 2단계가 유지되며 원주는 확진자가 감소 추세라며 거리두기를 다시 1.5단계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두 자릿수 확진자가 벌써 닷새째 이어지고 있어 감염 확산 우려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어제 강원도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21명 발생한 가운데 오늘도 19명이 추가됐습니다. 동해에서는 시멘트 공장발 확진자가 1명 추가됐고 태백에서는 태백시 21번 확진자의 가족이 자가격리 중에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강릉에서는 지인으로부터 감염된 50대와 외국인 등 2명이 확진됐습니다. 춘천에서는 유흥주점발 확진자 등 8명이, 홍천에서는 군인 간부의 가족 3명이 자가격리 중에 추가 확진됐습니다. 원주에서도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철원에서도 가족 감염으로 1명이 확진됐습니다. 한편 강릉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8차 전수검사를 진행했는데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선의 한 철도공사 직원 아파트가 마을 한복판에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다는 소식을 지난 2월 전해드렸습니다. 최근 철도공사와 정선군이 아파트를 철거하기로 가닥을 잡고 협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정선군 남면의 한 아파트입니다. 건물이 오래된 데다 외벽 페인트 칠이 많이 벗겨져 겉으로 보기에도 을씨년스럽습니다. 40세대 규모의 이 아파트는 인근 민둥산역에서 일하는 철도공사 직원들의 사택으로 지어졌습니다. 3개월이 지난 아파트는 외벽을 새로 색칠해 예전보다 깨끗해졌습니다. 아파트 뒤편에 있는 직원 숙소 한동도 외부에서 잘 보이지 않게 가림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도심이관을 해치는 이 철도 직원 아파트를 처리할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주민들이 수년간 개선을 요구했지만 철도 공사는 그동안 새로운 직원 숙소로 쓸 주거시설이 인근에 없어 애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민둥산역 인근에 수십억 원을 들여 30세대 규모로 직원 숙소를 새로 짓기로 잠정 결정한 겁니다. 새로운 사원 아파트를 신축해서 지역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원 아파트를 신축하도록 인허가 등 관련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낡은 아파트는 정선군이 사들여 철거한 뒤 공익사업에 활용하기로 하고 철도 공사와 협의를 벌이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철거 소식을 반기며 앞으로 공익사업이 마을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철도 아파트가 잘 진행이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 정선군에서는 주민이 깨끗한 주거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이곳이 관광지다 보니까 어떤 사업들을 잘 생각하셔서. 철도 공사는 오는 7월 자체 심의를 통해 직원 아파트의 신축과 매각을 최종 결정하는데 앞으로의 사업 일정과 방향은 이후에 더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대회 명칭을 두고 평창과 강릉이 갈등을 빚었던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이번엔 조직위 사무소가 강릉으로 정해지면서 평창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1주년 기념식부터 청소년 올림픽까지 올림픽 유산 사업을 두고 매번 반복되는 지역 갈등을 막기 위한 조율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평창 지역 주민들이 2024년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주사무소를 강릉으로 정한 결정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대관령면 번영회를 비롯해 대관령면 30여 개 사회단체 대표와 지역 이장협의회는 조직위의 사무소 강릉 설치가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지인 평창을 무시한 결정이고 용납할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또 개폐회식까지 다른 지역에서 개최하게 된다면 올림픽 자체를 반대하겠다고도 천명했습니다. 청소년 동계올림픽을 치러보고자 정말 많은 노력과 열정을 쏟아부었습니다. 개폐입장을 강릉으로 가져간다라면 허무하게 짝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직위는 지난 2월 평창과 강릉에 사무소로 쓸 후보지를 구해달라고 요청했는데 200명이 머물 단독 사무공간 2,600제곱미터와 교통과 숙박 등 재반 편의시설을 갖춘 곳을 고르다 보니 강릉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중에서 세 군데는 이제 쓸 수 없는 상황에서 제외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호텔들이 들어왔어요. 기본적인 공간 확보가 안 되니까 아예 그 사무소를 줄 수가 없는 상태예요. 문제는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반복될 거라는 겁니다. 동계올림픽 유산 사업으로 추진되던 청소년올림픽 명칭이 강릉의 반발로 평창이 아닌 강원으로 변경됐고 이번 사무소 설치도 조직위가 일방적으로 통보하다 보니 유산 사업의 의미 자체가 퇴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개폐회식 장소나 종목 결정 등의 문제가 남아있는데 갈등은 쌓여가고만 있습니다. 강원도는 주민과의 협의를 이끌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입니다. 현재 저희 도에서는 뭐 최대한 그 주민들이나 조직이나 저희 도에서 뭐 원만하게 하면 해결될 수 있도록. 평창군은 주사무소 결정과 관련해 조직위에 재선정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올림픽 유산 사업을 두고 매번 반복되는 지역 갈등을 막기 위한 조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국내 협동조합 발상지인 원주 지역에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이 들어섭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유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살림과 밝음 신협, 의료 생협까지 적은 투자로 되도록 많은 이익을 남기는 기존의 경제 논리가 아닌 수익은 적더라도
공동체와 상생을 추구하는 대표적인 협동조합들입니다. 특히 한살림과 신협은 원주에서 시작돼 전국으로 확산됐습니다. 이처럼 명실공히 국내 협동조합의 역사이자 산실로 꼽히는 원주에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이 조성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에 선정돼 2023년까지 국비 140억 원, 도비 140억 원 등 280억 원이 투입됩니다. 원주시 우산동 옛 시외버스 터미널 부지에 지상 7층과 3층 건물 한 동씩, 2층 건물 2개 동이 건설되고 기업 입주 공간, 작업장, 교육 공간 등이 들어섭니다. 창업부터 팔로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며 현실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사회적 경제 거점 시설로 사회적 경제 기업의 성장 발전에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원형 통합 돌봄, 로컬 푸드 활성화, 스마트 관광, 사회적 금융 등에 초점을 맞출 예정으로 운영 노하우와 네트워크를 갖춘 원주 지역 230여 개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마을 공동체들과 시너지 효과도 기대됩니다. 경험들, 협력 체계들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잘 활용을 하면서 사회적 경제 조직의 뭐 지원도 물론이지만 일반 시민들에게도 사회적 경제가 좀 가닿을 수 있도록 확대되어 가는 부분에 기여해야 되지 않을까.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이 들어서는 자리는 버스터미널이 단계동으로 옮겨간 2009년 이후 줄곧 주차장으로 사용돼 왔습니다. 사회적 경제의 명실상부한 컨트롤타워가 들어서고 인근의 군지사 터까지 개발되면 북부권 균형 개발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강릉 올림픽 특구 사업 시행자가 지정돼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강릉시에 따르면 최근 문화올림픽 특구 녹색 비즈니스 해양지구의 호텔 리조트 개발 사업 시행자로 디오션 259 PFV가 지정 고시돼 송정동 7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호텔과 생활형 숙박시설, 문화 갤러리와 정원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안현동 사업부지 내 건축물 보상 문제로 사업이 늦어졌던 경포올림픽카운티 호텔 특구 개발 사업도 보상 협의를 마무리해 다음 달쯤 방치 건축물을 철거할 예정입니다. 강릉 단오제 지정문화재 행사인 대관령 산신제와 국사성황제가 내일 비공개 행사로 열립니다. 강릉 단오제 보존회는 대관령 산신당과 국사성황당에서 관계자들만 참석하고 시민들의 행사 참관은 통제한 가운데 주신인 국사성황신을 강릉 남대천 단오장으로 모시는 제례를 진행합니다. 올해 강릉 단오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난해에 이어 비대면으로 진행하며 다음 달 10일부터 17일까지 열리는 본 행사는 온오프라인을 병행해 펼쳐집니다. 동해 북부선 강릉에서 고성 제진 구간 철도 사업이 이르면 올해 안에 착공할 계획이지만 주요 구간마다 노선 변경이나 문화재 보전 조치로 사업 지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동해 북부선 409 구간은 양양군이 관광단지를 추진하고 있고 80군은 고성군이 한옥마을 온천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양양군과 고성군이 국가철도공단에 노선 변경을 건의했습니다. 또 문화재청은 강릉과 양양, 속초, 고성 지역 79만여 제곱미터에 문화재 보전 조치를 재지시함에 따라 사업 노선이 변경되거나 연내 착공에 차질을 빚는 건 아닌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어제 정선의 한 아파트 5층에서 떨어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2살짜리 쌍둥이 자매 가운데 한 명이 숨졌습니다. 정선 경찰서에 따르면 쌍둥이 자매는 사고 직후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한 명은 숨졌고 나머지 한 명은 정확한 상태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쌍둥이 자매는 어제 오후 1시 29분쯤 아파트 5층 집에서 놀던 중 창문 방충망이 찢어져 추락 사고를 당했습니다. 울릉도 앞바다에서 예인선 선장이 음주운항을 하다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동해해양경찰서는 지난 23일 울릉도 사동항의 해상공사 현장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166톤 예인선을 운항한 선장 A씨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항 단속에 적발되며 5톤 이상 선박의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 국민운동 속초인재 고성 양양본부가 오늘 속초시청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